슬로지요? 안녕하세요. 케이블TV입니다. 케이블TV MVP? 네. 손호 선수를 제외한 아 왜요? 안 되는데 그럼? 투표를 해야 돼요. 투표 해보셨잖아요. 어허 이게 좋겠구나. 이걸로? 네 오늘 힘 좀 빼고 오늘은 빛날만큼 빛날기 때문에 네. 인정할 건 인정하게 되더라고요 이제. 전에 뭐 포부는 10년 동안 장기 집권하겠다 했지만 그래도 제 맘대로 되는 게 아니라 특히 올 시즌은 더 제 맘대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오케이 다음에 친구를 또 우리 친구 있잖아요 갔다 올게요. 네 안녕하세요 정현이 형의 알았지? 아니 여기 정현이 형 하라고 NO 안 된다 형님 아까 시키면 안 된다 좋나요? 아 정현이 형 하라고 이거 너무 광기 아니에요? 재미있었던 선수 맞나요? 확실한가요? 아? 뭐가 재밌었어? 재밌었던 거? KBTV에서 가장 재밌었던 선수한테 MVP 주셔야죠. 아 좋아 그렇지 KT 제형 아 그럼요 나는 형 당연히 형은 자주 보시나요? 네 근데 저 나왔을 때만 봐요. 가장 웃긴 사람 생각나는 사람이 하나 있네요. 그쵸 그쵸 딱 봐도 웃기게 생겼잖아요. 들어가주시면 이거 의미가 있나요 근데? 이거 좀 더 크게 만드셨어요 이거 관리는 의미가 없어요 이거 맞아요 따뚱 주인사 3번도 안 해보셨죠? 네 이런 거 알아요 근데 들어가 보진 않아 해보진 않아 안 된다고 했지만 아 나도 이거 조그맣게 넣어주지 정말 돼지라 놀리고 이미지 맥인 다 해놓고 포인트를 못 들었어요? 네 노력해야죠 근데 아직 그쵸 그쵸 네. 뭐였어? 에? 끼고 아 여기에 우리 팀 선배 황 선배님 대견해 근데 자기 팀 제외인 거 같아요? 아 진짜요? 어, 안녕하세요. 본인 팀 제외래요. 우와. 대현 선수 없어서 좀 서운하지 않으세요? 여기 있는데 이대현 마음에 드세요? 아니 이거 너무 다르잖아요 현실이랑 얼굴. 이 사진 너무 잘 나왔잖아요. 네? 아 선수들이 많이 들었어요. 이게 오빠라고 해가지고 아빠인데 친구들. 팬분들 아빠가 제 나이거든요. 제가 그냥 장난으로 그냥 아빠라고 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너무 고맙죠 많이 이렇게 되게 올해 힘든 상황인데도 팬분들이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응원 많이 해주셨거든요. 다음 시즌에는 제일 끝까지 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네, 마지막에까지 농구를 하고 싶다는 마음을 갖고 선수도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잘 준비해가지고 좋은 경기력 보여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도 해도 돼요? 네, 가스봉사 선수 제외하고 제외해야 되는 네. 거죠? 네. 제 마음에는 항상 김낙현 제외를 해야 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혹시 KBTV를 보세요? 가끔 보습니다. 김낙현 선수가 제일 잘하잖아요. 응원이 여쭤보면 안 되나요? 안 됩니다. 안 되나요? 약간의 힘 김낙현을 찍었습니다. 아닙니다. 다른 선수 찍었어요. 아, 다른 선수 찍었어요. 제가 좋아했던 좋아했던 같이 한번 하고 싶은 아 부부가 네? 말 치세요. 제가 때 빨리 하세요. 제가 그 KBL MVP 후보이기 때문에 지금 헤어 메이크업을 하고 왔습니다. 아무래도 이거는 조회수 이런 것보다는 정말 그 큰 재미로 선발이 돼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다면은 형 누구한테 투표했어요? 어? 당연히 나지 뭐야 본인 제외예요 본인 제외하고 본인 제외하면 난 우석이지 무조건 그 후보는 강성재지만 그 지분에는 강리아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그쵸 네 한몫 하더라고요 본인 제외하고 그 비밀 투표거든요 우석 선수 비밀 야 비밀인데 야 보고 있어 어떡하냐 우석아 몸이 커서 안 보여 비밀 아 내가 뽑았으면 좋겠다 저는 전략대로 했습니다
제가 이길 거 같은 선수를 해야 제 순위가 높아지는 거예요. 저 여기 왜 있는 거예요? 저 별로 많이 나오지 않아. 여기 임팩트 있었어요? 이거라도 임팩트 있어 다행이네. 시즌 때는 미미했는데 언니가 얼굴이 그냥 웃긴 거, 그러니까 제 얼굴만 봐도 재밌는 거지. 여자들 여자분들 봤을 때 훈이는 좀 웃겨요. 훈이는 재밌는 상재. 잔뜩 기대하고 계시는데 상재 MVP 받아야 되니까 상재한테 한 표 줄게요. 우리 상재 표 한 번 아 여기세요? 오, 나 이거 녹화 안 되는데? 어떻게 지금 약간 흔들기 좀 어떤가요? 아? 원주 DB당이 좀 꼽힐 것 같나요? 원주 DB당이요? 정현이 한 표 줘야죠, 정현이. 정현 선수가 또 키가 좀 틱톡으로 또 난 약 먹은 줄 알았어. 깜짝 놀랐잖아. 정현이 킹카는 아무도 못 이기지. 어? 나도 뭐지? 그럼 이거 뽑히면 어떻게 돼요? 그럼 이따가 시상. 아 여기서요? 그때도 뭐 별로 그렇게 크게 없었고요. 지금도 뭐 크게 없습니다. 뭐. 제가 그냥 유튜브 봤던 것 중에 제일 재밌었던 분한테 전 솔직히 윤기 형인데 노래 불렀잖아요. 사실 그게 제일 압도적인 거 아닌가요? KB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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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에 준비가 되셨다면 저는 네. 투표 혹시 해보신 적 있으세요? 아 그럼요. 반장 선거 해봤죠. 상재요. 두 손으로 이렇게 팬들에게 선물 해주시지. 너무 어색한데 지금 너무 낯설어요 지금. 드래프트 이후로 머리에 힘 좀 준 것 같아요. 이 드래프트 이후로 다시 또 꺼낸 거고 감회가 새롭네요. 워낙 네, 우민이랑 둘 다 친하고 좋은 선수여서 뭐 누가 받아도 저는 축하해주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요? 아 진짜요? 진짜 그 본 것 같아요. 예, 예, 그 유튜브 저 당연히 또 판을 안으로 긋는다고 또 아, 아 진짜요? 와 관현 형 뽑고 있거든요. 형 이거라도 뽑으시나 형? 이 뭐예요? 뒤에 보시면 김표수 보이시죠? 아 그래? 관현 아 그래? 아 여기 뭐야? 아 김표수가 있어? 실제 김표수 안에 있구나. 언제 한번 보고 있을까? 몇 명 뽑아야 되지? 마음 같아서 관현 형을 뽑고 싶지만 같은 팀이 투표가 안 된다 그래서 저는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아 자연이 형 이상이지. 훈이 형, 훈이 형이 제일 좋아. 우와 상재요. 야 그냥 나 찍어. 네. KBTV가 구독자가 얼마? 저희 11만. 아 11만? 좀 있으면 저 실버 받으니까 아. 그때 다시 이게. 어 좋아요. 너, 너, 네 것도 해줄게. 와 자기 지목해도 돼요? 저 부정 투표. 아, 이번에 많이 쉬었기 때문에 라이징 스타 현빈이가 많이 올라왔네. 저랑 친한 선수들이다 보니까 이거 말 나올 것 같은데 돼 있는 거 아니죠? 아니 절대 안 돼요. 이거 피츄가 또 좋아할 만한 스타일이에요. 피츄가 딱 요런데 이렇게 물고 돌아다니거든요. 이거 나오면은 바로 저는 헤어질 거예요. 뭐 오늘? 근데 이거 죄송한데 코상부자 찍어야 돼요. 코상부자 해야 돼. 사장님 한번 나와줘. KBL TV 지금 코상부자 찍어야 돼요. 왜 이렇게 열정적이냐고. 코상부자잖아요. 코상부자. 김시현 배우님 코상 찍어주세요. 아 근데 이민호 뭔 소리야? 잘 찾아봤어요. 아 코자 한번 뭐요? 길게 찍어주셨는데 너무 짧게 찍어주신 거 아니에요? 호주 한번 호주 여러분들을 위해 부탁드리게요. KBL TV 또 따라갔네요. 저 상 있어요? KBL TV 상? KBL TV 있어요. 사건 있어요.
KBL, KBL TV, KBL TV 저작권 있어요 지금. 저작권 있어요. 황수 KBL 저작권. 감사합니다. 그 사진 한번 찍어주실 수 있어요? 여기서 캡처하세요 그냥. 자 기가 막혀요. KBL TV. 어 제가 잘 찍어드릴게요. KBL TV가 못 찍어. 고산부장 가가지고. 셀카 한번 찍어. 아 둘 셀카요? 네. 유니폼으로 찍어야지. 아이 그거였어. 수준이 눈에 띄는데. 저 지금 저 약간 저 팬티 공구 세트라고. 엠버서 누르고 있어요. 아저 저 패션 엠버서들 누르고 있는. 네. 그리고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기 위해. 한 가지 더 주었습니다. 장난이 아닌데요. 그 뛰어난 걸 제가 한번 그 기록을 한번 깨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창. 이런 속에도 상태 공감할 이어 굉장히 정말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뜨거운 와이프 사랑하는 리아까지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훌륭한 기량을 보여주신 2023-2024 정관장 신상식 원주리 프로미 일선 아름다운 성우 네. 디비가 상을 많이 받아가지고 기분이 좋네요. 아니야 예상 하나도 못했어요. 신인상 이후로 처음 중요성만 지금 받고 있습니다. MVP 남았어요 지금. 네 안 그래도 지금 와이프가 저희 리아 준다고 꼭 잘 챙겨오라 그래가지고 진짜 잘 챙겼습니다. 진짜 예상하셨어요? 예상 못했습니다. 제 수염이 그걸 증명하고 있는데 받은 상에 누가 되지 않도록 정말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선수였다 이런 걸 좀 증명하는 그런 선수가 되겠습니다. 좋게 생기신 분들이 네. 많이 상을 받나요? 네. 앞으로 더 많이 웃고 정말 화 안 내는 그런 제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난 얘한테 뜯어 먹을 거. 오늘 기상이가 한턱 쏜다고 합니다. 진짜요? 네. 선수가 사야 되는 거 그래서 걱정 안 해도 돼요. 얘는 기상이한테 타먹고 네. 저는 얘 뜯어먹고 네. 그럴 계획이에요. 상금이 네. 어마하던데 저는요. 일단 한우 투뿔에 트러플 소스 찍어가지고 네, 캐비어랑 같이 비벼먹을 생각이고 네. 어질어질하나? 핸드폰 꺼놓겠습니다. 아 가서 문자 뜯어버릴 거예요. 네. 오늘? 오가낭인가요? 잘 몰라. 잘 몰라요. 몇 가랑인가요? 하도 많이 써가지고 지가 못하는지 몰라요. 긴장이 풀렸네. 되게 진짜 긴장 많이 했어요. 진짜 긴장 많이 하고 드래프트 때랑 느낌 비슷하더라고. 밖에다 나봉. 나봉. 항상 감사하죠. 저희 창원 체육관을 한 번밖에 안 오셔서 모르겠는데 오시면은 정말 그 열기 느낄 수 있고요. 농담이고요. 네, 항상 진짜 감사하고 진짜 앞으로도 잘 부탁드려요. 독식. 야. 이 독식. 나도 못 받았던 신상. 에이. 아, 나 준석이 밥 사준다며. 나는 안 사줘. 좀 그런 거 한 적이 없네. 내가 어이도 안 되고 막 그 지금 얘기해가지고. 자랑하고. 형이 사줘야죠. 지금 무슨 얘기하세요? I wasn't too sure because they're amazing players and not really think about it too much and just whatever the outcome was, just be okay with it. And but fortunately, I was able to win it and I'm very happy now. I'm very very thankful. 아파? Yeah, my appa. Yeah, 14, he passed away. So it's just something I got in remembrance of him, and I just wear it for events or anytime I wear jewelry. I don't wear it too often, but anytime I go to an event, I like to wear it.
안녕하세요, Windy fans. I love you guys so much, and I can't wait to see you all in the semifinals. We're gonna work hard and prepare hard and do our best to do our best in the playoffs. Fighting. 심각해지. 아 하지 마요. 빵 뜯으실 때가 아니에요. 왜요? KBL TV MVP로 선정되셨어요. 저요? 축하드립니다. 진짜예요? 너가 약간 불쌍해지는 것 같으니까 너무 좋아하지. 진석이 형, 나 상 받았어. 잘못된 거 아니에요? 야 우리 팀 드디어 받았어. 동규 형. MVP. 근데 아니 나는 사실 안 찍을 거예요. 아니 안 찍을 거예요. 아홉 표 받았어. 1등 하셨어. 2등이 몇 표였지? 한 표 차이였어. 누구였어?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이거 하는데 나는 내가 이런 거 나 진짜 치사해가지고 나 이런 거 얘기 안 해. 나 얘 받는 거 좋아. 내 사랑한 동생이니까. 나 여기 없어. 왜 없어? 아 진짜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라니까. 얘는 국대 안 갔어요? 그러니까 얘는 국대 안 갔어요. 얘는 그럼 국대 안 갔어요? 나는 뭐 시키면 다 해. 나도 지금. 아 근데 나 이제부터 이제 안 하려고. 아 그러니까 너 축하는 하는데 안타깝다. KBL TV랑 진짜 너무 어색해졌어 지금 상황이. 썸네일이라도 안 넣어주면은 나 진짜 삐도 상하니까 그런 줄 아시냐 진짜. 그러면은 오늘 썸네일 단독 썸네일 갈까요? 하나 한 번만 찍어주세요. 저희 고정 열심히 할게요. 아 그래요? 여기서 화이 여기 이렇게 각자 찍으면 꽃이랑 같이. 네 하나 둘 셋. 제가 또 시키는 거 잘하잖아요. 영광입니다 정말. 누가 뽑아주셨는지는 저도 모르겠지만 어떤 비난을 받을지도 모르겠지만 굉장한 형들과 제가 경쟁을 이루어서 이겼다는 오늘 시상식 보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1호 시상자 이유서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즌 잘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